준비 시작. 러닝맨에서 보고 싶은 게스트는 황정민. 어, 이걸 들었어? 안정 씨. 노사연. 땡. 어, 네. 아, 노사연. 땡. 어, 네. 아, 네. 바로 지금 준비돼 있었는데. 아, 5,000원이요? 아, 나 진짜 당황해. 은근히 여우사하고 딩동대요. 아, 진짜 놀랐어. 억울하다. 자, 여기요. 자, 김정희 씨부터. 준비, 시작. 요즘 가장 핫하다고 생각한 가수는? 윤은혜. 전지현. 데뷔부스. 김종국. 아니, 데뷔부스. 전지현 가수야? 얘기했어. 맞는 얘기야. 전지현 씨가. 앨범도 안 냈어요. 아, 노래를 예전에. 어디서? 불러봐요, 불러봐. 시. 시작! 아니, 잠깐만! 텔로 앨범 내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O.D 노래 중에 싫어! 있어! 차려. 그래! 아, 아니, 아니 전지현 씨가 그거 했잖아요. G.O.D 거짓말! 아니야! 아, 이거는! 아, 진짜! 5천 원 줘요, 빨리. 아, 이거 정말. 아, 얘 돈도 얼마 없는데, 이제. 11,000원밖에 없어, 이제. 아... 유재석 씨. 네? 준비. 몇 명 안 나왔어요, 지금. 시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야식 떡볶이, 족발, 김치찌개, 보쌈, 골뱅이, 순대, 된장찌개, 김치. 김치. 어! 김치. 야, 김치 왜? 아, 김치는 반찬이죠. 김치. 정국이 형 여기서 저 다 털린다 진짜. 오빠. 아, 이거 계속하자. 일갱 계속하자. 왜 의외로 일갱을 못하네. 만나 줄 사람 되지. 내가 정국이 형 먹는 게 너무 없었어. 홍준 씨부터. 자, 딱 마지막 한 판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상형에 가까운 연예인은? 지석진. 이한이. 야! 형을 위해서야. 왜냐면 얘기하면 안 돼. 형은 얘기하면 안 돼. 홍수님 계신데요. 당신 얘기할 수 있어. 자, 형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서 진짜 고마운 거다. 이거. 엄청 고맙겠어요. 이걸 또 뺏어가네 진짜. 아, 이거 본인 문제가 아니라. 이 와중에 알지? 절대 자기는 안 한다고 했더니 지석진 얘기할 거야. 절대 자기는 안 한다고 했더니 지석진 얘기할 거야. 야, 넌 뭐야? 절대 싫어. 지석진은 절대 싫어 안 해. 그래놓고 지석진을 얘기했다. 아, 됐어. 미안해. 결혼해서 미안하다. 결혼해서 미안하다 내가. 지효야, 그런 감정 있었는데 결혼해서 미안하다. 결혼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결혼해서 미안해. 지석진. 오케이.